점프대로 가는 길, 선수 홀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다. 아직까지 긴장 안 되는데요. 뭐 점프대 딱 1년 딱 들어가기 전에는 긴장되겠죠. 장비 신을 때. 딱 말해. 몇 메타 찍 거야? 나 90m만 찍어. 알았지? 지금부턴 정신력 싸움이다. 지금부터는 혼자 이겨내는 거라서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잠시 후 2시 45분에 스키점프 첫 번째 라운드가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 경기 1차 라운드가 진행되겠습니다. 대회전 점프대에서 대기 중인 선수들. 아직 점프복 심사가 한 번 더 남았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국제대회. 얼굴에 긴장감이 느껴진다. 막내 성우도 굳은 얼굴로 출발하고 주찬이도 준비가 끝났다. 점프복을 입은 상태에서 마지막 검사만 통과하면 바로 대회 시작. 그런데 먼저 나간 정원이가 다시 되돌아간다. 선수들은 점프복을 입기 전과 후 가랑이부터 신발 바닥까지의 길이를 재는데 오차 범위도 정해져 있다. 이 검사를 통과한 선수만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주찬이 차례. 그런데 심사관이 자꾸만 다시 잰다. It's okay? Not correct. No, not correct. No, not correct. No, no. 11. 뛰어보지도 못한 채 실격 판정을 받고 말았다. 참 이상하네. 아예 출전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우상이 어때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자세가 잘 나와. 네가 잘 몸만 컨트롤하면 훨씬 넌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애죠. 엄마 손 많이 가는 여자아이 그런 아이인데 나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난 무서울 거야. 처음 하는 꼬마들인데요. 이걸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KBS